안녕하세요. 정세현 한의사의 라이프 레시피 정나르입니다. 여러분, 살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바로 뱃살입니다. 이 뱃살을 방치하면요, 고지혈, 고혈당, 고혈압, 이 쓰리고가 한꺼번에 쓰나미처럼 오는 대사증후군이 쉽게 생기기 때문이에요. 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으시잖아요. 그런데 그 검진 수검자를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4명 중 1명 꼴이 대사증후군이라고 하니까 적지 않은 수죠. 그래서 오늘은 이 대사증후군의 주범인 복부비만과 함께 쓰리고를 한꺼번에 다스리는 대사증후군 다이어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. 자, 만들면서 진행을 할 건데요. 나도 혹시 대사증후군인가 궁금하시다면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체크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복부 비만. 허리 둘레 남자는 90, 여자는 85cm 이상. 두 번째는 고중성 지방 혈증. 중성 지방이 150mg per dl 이상. 세 번째는 낮은 HDL 콜레스테롤 혈증. 남자는 40, 여자는 50mg per dl 미만. 네 번째는 높은 혈압이에요. 130에서 85 미리미터 HG 이상. 다섯 번째는 혈당 장애. 공복 혈당이 100mg per dl 이상인 경우.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항목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된다면 대사증후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뱃살이 날로 늘어가고 이 경계에 대사증후군 경계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라이프 레시피는 바로 대두황건 다이어트입니다. 여러분, 그 보리를 싹 틔운 엿길금처럼 이렇게 콩을 싹 틔운 콩길금을 약자명으로는 대두황건이라고 합니다. 물론 약콩도 해독작용 좋지만 이렇게 싹을 틔우면 해독하는 효능이 굉장히 증폭이 됩니다. 동의보감에서는 이 대두황건이 오장과 위장 속에 있는 적치를 없애고 어혈을 해친다라고 나와 있어요. 그러니까 과도한 영양 섭취로 인해서 대사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내장지방이 쌓이고 혈액 곳곳에 노폐물이 떠돌아다닐 때 청소해주는 것이 바로 이 대두황건입니다.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적고 있는데요. 이게 뭐냐면 보이시나요? 네, 와인, 집에서 제가 먹다 남은 와인이에요. 이 와인을 이제 부어서 지금 적고 있는데 대두황건이 한 컵 분량이면 와인은 한 3컵에서 5컵 분량 정도 부어서 다시 쓰실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한 이렇게 20분 정도 저으면서 끓여주면은 와인 속에 있는 알코올은 다 날아가겠죠? 그래서 간이나 뇌에는 무리가 없고 이 포도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레스베라트롤 성분은 저희가 다 활용할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지방 분해에는 짱이겠죠. 그리고 제가 이 대사증후군 다이어트에 대두황건을 추천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대두황건은 식물성 단백질이면서 특히 근육에 쌓인 노폐물까지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막 근육에 쥐가 나고 근육이 뒤틀리는 걸 풀어주는 역할을 해요. 그래서 아마도 잘 알고 계시는 우황청심원. 우황청심원에도 굉장히 중요한 약재로 들어가 있어요. 경기 났을 때 근육이 뒤틀리지 말라고.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운동을 진짜 해야 하잖아요.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젖산을 비롯한 엄청난 양의 노폐물이 근육에 쌓입니다. 그래서 굉장히 아프죠. 그래서 이 대두황건 다이어트를 운동과 함께 병행하시면 근육의 양과 질을 동시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다 만들어진 걸 유리병에 한번 담아보았습니다. 와, 김 나는 거 보이시죠?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. 그 콩비린내는 하나도 없고 제가 진짜 너무 좋아하는 그 와인의 약간 큼큼한 향, 그게 살짝 느껴지면서 콩도 굉장히 부드럽고 고소해요. 식도나 위장에도 뭐 크게 자극이 없고 먹기 편하고 좋습니다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드시냐면은 매끼 식사하기 전에 한 스푼씩 씹어 드시면 돼요. 그러면 이 대두황건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을 주고 또 이 복부와 혈액 곳곳에 쌓여있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장 속에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프리바이오틱스이기도 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대두황건 다이어트와 뱃살 쏙 빼시고요.
건강과 활력도 찾으셨으면 합니다. 저는 다음번에 또 뵐게요.